등원경 제5권 231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입니다. 구노신 번역본에 대한 페이지 수입니다. 7대 원통 가운데 다섯 번째 공대 원통. 허공장 보살입니다. 허공장 보살이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구하여 말씀하되, 내가 열애와 더불어, 열애는 서가열애와 같이 정광불이란 부처님 처소에서 무변신을 얻어가지고 끝없는 몸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장은 바로 그대로가 허공이 무변한 것처럼 몸도 무변한 끝없는 몸을 얻어서 광대 무변한 그러한 몸을 얻어가지고 그때 손으로 4대 부호주를 잡고 사대보조는 자 이것이 네 가지 그 지혜의 구슬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사대보라고 사대라고 하니까 지수화풍으로 보았는데 지수화풍이 아니라 인공, 아공, 법공, 구공, 진공 그런 것으로 이제 정맥소는 보지요. 네 가지 지혜의 구슬. 그러니까 띠기를 사대보주라고 떼야 되죠. 사대보주라. 사대보주라고 이렇게 크지 말고. 인공이냐 아공입니다. 이게 정맥소 해석입니다. 사자에다 띄가지고 사대보주라고 네 가지 대보주로 그렇게 설명한 게 정맥소 말씀입니다. 밑에 보면은 대원경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대원경이 바로 대원경지. 대원경지에서 네 가지 절은 사 대보주가 바로 네 가지 지혜의 보주란 말이죠. 출자는 내나 그 여의주 하는 주와 같이 비유로 간 거죠. 구슬. 개도 개주라고 하죠. 개주가 청정하다. 개의 구슬. 그리고 마음도 구슬이라고 하죠. 개주, 심주, 뭐 명주 하듯이.
이런 주와 같은 걸로 허공장 도산이 지금 과거 부처님과 똑같이 전광불 부처님 처소에서 끝없는 몸을 얻어가지고 그때 손으로 4대 보주를 갖고 잡고 시방 미진 불차를 조명하여 시방 세계 한없는 세계를 미진 불차라고 하죠. 시방 미진수와 같은 부처님 세계를 그 밝은 명주로 마음의 구슬로 구슬이라고 했으니까 잡는다고 그랬죠. 장상명주 일가한 기회제기 친분부 암시라송 장애가 아니라 지장보살도 명주 가지고 계시죠. 그것도 명주가 바로 마음 깨달은 구슬이라요. 마음 구슬이라요. 이자 문자입니다. 단자하고 이자도 문자죠. 지장보살 지장전에 그 지장보살 찬을 올릴 때 지장보살 그 예불을 하거나 지장보살께 공양을 올릴 때 이런 개송을 외우지요. 장상명주 일가한 하야 손바닥 위에 지장보살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이 한 덩어리가 잡아서 구슬이니까 덩어리 일과라고 한 개 구슬을 일과라고 합니다. 사리도 과라고 하죠. 사리도 일과 이과 그러죠. 덩어리 가짜요. 구슬 한 개를 일과라고 해요. 장상의 명주 구슬 한 개가 차갑다면 구슬은 잡잖아요. 이런 유리같이 차가워서 자연수색 별내단이라 저절로 빛깔을 따라서 중생의 모든 근기를 따라서 그 뜻이죠. 자연이 명주에 여러 가지 그 비추지요. 명주가 밝아서 다른 것을 비추기 때문에 자연이 빛깔을 따라서 내단을 분별하더라. 내단이라서는 그 명주 앞에 대하는 물체 대하는 물체를 내단이라고 하죠. 오는 끝을 분별한다 말이야. 붉은 것이 대하면 붉게 비치고 또 검은 것이 대하면 검게 비치죠. 홀에 호연하고 할래 한혈이라 그저 천가구감에 그 말 나오죠. 오랑캐가 오면은 오랑캐가 나타나고 오랑캐는 흑인종이죠. 검은 거죠. 아이고 나타난다는 것을 구슬 유자를 또 쓰네.
뿔에 고현하고 한례 한현이라. 한이 한민족, 한이 오면은 한이 나타난다. 호는 흑인종이고 한은 황인종이죠. 검은 것이 오면은 검은 것이 나타나고 누른 것이 오면은 누른 것이 나타나죠. 그런 것이 헬레단이라요. 오는 순서. 그러니까 어떤 물체라도 거울 앞에, 정말하면 구슬 앞에 오면은 그대로 밖에 잘 비춘단 말이죠. 기회, 재기, 친분부, 건만은 기회란 말은 몇 차례, 몇 차례나 여러 번 그 말이죠. 재기하여, 재기란 것은 구슬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끌어서 이렇게 땅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죠. 박계동이가 그것이 저 비자금 있다고 제기해가지고 지금 노태우가 검찰에 받게 되었지 않? 그와 같이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제기하여 친히 분부했건만은, 분부란 말은 그걸 알려주는 것이 분부죠. 분부한다, 명령을 하는 거, 알려주는 거. 부탁하는 것도 분부라고도 하지요. 누구한테 분부를 했느냐 하면은 모든 중생들한테, 지장보살이 밝은 마음 거울을 가지고 모든 중생에게 다 비추어서 중생들을 알려주었건만은, 암실 아소는 향해가 아니라 암실의 캄캄한 방에 그 아손들은, 아손들은 자손들이죠. 자손들이니 내나 중생들이라요. 중생들은 밖을 향해서 보더라만 안으로 마음을 비출 줄 모르고 밖으로 구슬이 외형적인 외물을 비추는 거기에만 팔린다고 말이죠. 내심을 회광반주할 줄 모르고 마음 빛을 돌이켜서 안으로 비출 줄 모르고 밖으로만 헤매고 밖으로만 분별심을 떼가지고 밖을 향해서 보더란 말이에요. 안에서 봐야 되지요. 대조를 해야 되지. 육이 내조라. 불교에서는 마음자리를 안으로 비치는 것이 가장 귀중할 뿐이죠. 밖으로 향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밖으로 아무리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여러 가지 밖으로 헤매봤자 소득이 없죠. 도에는 거리가 멀지요. 그러니까 암실의 아손들은 도의 거리가 멀어가지고 밖을 향해서 보고만 있더라 말이죠. 안으로 비출 줄 모르고. 그 말과 같은 명주라요. 그래가지고 시방의 미진 불국토를 다 조명하여 화하여 변화해서 허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본래 없는 공한 그대로가 허공자인거니, 유형 무형 모든 세계가 다 허공으로 변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허공자인거니, 허공은 본래가 성공의 그 청정한 자리가 허공이죠. 바로 제일 의공이나 같죠. 제일 의공. 이만 청정하여 중불 동타라는 그런 말과 같죠. 원각경에, 원각경 서문에 이만하고 충만하고 청정해서 그 가운데는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없죠. 다 텅텅 비인 허공 뿐이라. 그러니까 아공, 법공, 구공, 진공 그런 거죠. 또 자심에, 자기 마음에서, 자심은 내나 허공장 보살의 자심에 대원경을 낳아서 큰 둥근 거울을 낳아서, 대원경도 내나 지혜다 비유한 거죠. 대원경지하는 팔씨 그 번호를 떠나면은
대원경지가 나타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대원경이나 아까 저 보주들이나 다 모두 마음이 밝아서 모든 사물을 제대로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그 것을 비유한 거죠. 하암경에도 그 구슬이 나오잖아요. 사보주가 바다에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부징불감으로 바닷물을 줄이기도 하고 바닷물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래야지 바닷물이 부징불감하는 그러한 역할을 바다 속에 네 가지 보주가 있다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살에게 네 가지 그 지혜의 구슬이 있는 것이다 비유한 거죠. 그래서 전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애착 등 그런 성품 바다의 그 파도를 녹이고 다 소멸시키는 그런 것이 하암경에 나오죠. 그와 같이 여기도 사대보주가 바로 그런 것이고 대원경도 바로 그런 거라요. 안으로 열 가지 미묘한 법의 광명을 놓아서 방광을 한 거죠. 열 가지 광명이라고 한 것은 바로 하암경에 말한 십지 열 가지 지혜죠. 십력이 바로 십지 아니요. 열 가지 힘이 저의 열의 십력 따오죠. 열의 십력을 열 가지 지혜라고도 하고 열 가지 힘이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 보배 광명이 바로 열의 십지 광명이라요. 안으로 열 가지 미묘한 보배 광명을 놓아서 시방에 유관하여 시방 세계에 다 흘러 대한단 말이에요. 광명이 뻗어가는 것을 대한다고 하죠. 관초한다. 관이란 말은 광명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유관이라고 해요. 광명이 흘러가지고 허공제까지 다 한다. 허공은 그 한계까지 완전히 그 광명이 두루 사무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지의 광명이란 말과 같은 말이죠. 기신론에 진여는 바로 대지의 광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말한 그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당황찰이 거울 안에 와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부당황찰이라고 나왔죠. 부당황찰이 내나 당황찰이요. 그전에는 부당황찰은 지지보살 나올 때든가 부당황찰이라고 나오는데 그 부당황찰이 바로 그거요. 세계가 바로 부당왕찰이라요. 어디 나오는가? 어떤 원통에 나오죠? 울광동자에서 나오던가요? 예? 울광동자 그 원통에 나옵니다. 수대원통에. 부당왕찰은 향수의 위에 우뚝 솟은 모든 세계들이요. 그런 세계들이 거울 안에 와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울이란 말은 아까 대원경. 대원경 그러니까 마음이 밝은 거울과 같이 된 마음 거울 안에 전부 다 모든 세계가 다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보이는 물체가 다 나의 치아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세계가 마음 안에 마음밖에 세계가 따로 있는 건 없잖아요. 마음 안에 세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거울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몸에 건너서 들어갑니다. 나의 몸은 허공과 같아서 서로 걸리지를 않아요. 세계가 내 몸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세계를 감싸기도 하고
몸이 뭐 조그마한 육척쯤 되는 그런 몸이 아니고 허공장 보살로 보면 허공 전체가 자기 몸이기 때문에 세계가 허공 안에 들어있으니까 마음도 내나 허공 같은 거서 허공계나 세계나 다 마음 안에 펼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 속에 다 존재하잖아요. 백천세계나 지방세계 여러 가지 그 허공계나 우주법계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걸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허공 같아서. 그리고 몸이 능히 미진국토에 잘 들어가서 허공장 보살은 뭐 어떻게 도를 닦았다는 그런 처음에 시시한 소리는 안 하고 도를 성취한 그런 결과에서 주로 말하지요. 미진국토에 몸이 들어가요. 관세음보살 32응신처럼 몸이 여러 미진수와 같은 많은 국토 속에 잘 들어가서 불사를 널리 행하여 중생 교화하는 것이 불사거든요. 상구보리 가와중생 하는 거 대수순을 얻었단 말이에요. 대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이타죠. 자리이타를 대해서 뜻과 같은 신통이 대자재하지요. 그리고 한량 없이 모든 중생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서 잘 동사수업을 가든지 보시수업을 가든지 사서법으로 잘 수순을 해요. 거기까지가 이제 허공장보살의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이 대실력은 그렇게 제가 성취한 유대한 실력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내가 사대는 의지함이 없음을 자세히 관한다. 자세히 관한단 말은 저 밑에까지 나가요. 사대가 의지함이 없단 말은 사대는 자기 마음을 떠나서 따로 사대라는 실체가 따로 없지 않아요? 지수화풍 사대 아니요? 내가 세계가 바로 사대 아니요? 세계가 허공과 같다고 했으니까 허공 같이 세계가 텅텅 빈 자리가 바로 4대 무이지요. 4대 무이나 모든 세계가 허공과 같다는 그 말이나 같은 말이죠. 몸도 허공과 같고 아까 세계가 전부 다 화하여 허공을 이룬다고 했죠. 화성 허공이라. 또 몸이 신동 허공이다. 몸이 허공과 같다고 아까 그랬죠? 허공장 보살의 말씀에 신동 허공이던가 뭐라고 따왔던가 글자 맞는가 틀린가 모르겠네. 맞지요? 그게 바로 4대 무이라요. 4대가 바로 이것이 바로 세계가 바로 4대 아니요? 세계가 4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4대 무이라. 4대도 의지함이 없는 거. 의지함이 없단 말은 형체가 없어가지고 허공과 같이 텅텅 빈 돌이죠. 또 망상 생멸함과 험한 생각이 공연시 생기고 사라지고 할 뿐이지 생멸하는 망상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하지요. 실체가 없는 것. 허망한 그 생각이 생멸함과 허공도 둘이 없고 허공이 사대와 차별이 없다 그 말이죠. 허공이 어찌 사대와 차별이 있겠느냐. 세계와 허공계가 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둘이 없는 거죠. 불국은 부처님 나라가 본래 같단 말이죠.
부처님 나라나 허공이나 사대나 뭐 다를 바 없어 다 평등하여 공한 거죠. 그것을 자세히 관찰함을 말미암아서 재관이 거기까지요. 그래서 같다고 했죠. 같은 데서 발명하여 몸이 허공과 같고 또 세계가 다 허공과 같고 그렇게 되는 그 같은 같단 말은 바로 둘이 없다는 말이나 본래 같다는 말이나 의미가 같죠. 여기서 무의 또 무의 본동 다 같은 말이죠. 말만 다르지 뜻이 같지 않아요. 또 무의 본동 무의 말이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둘이 없다. 허공이 둘이 없다. 또 불국이 본래 같다. 그랬죠. 또 사대는 의지함이 없다. 여단은 불국이라고 말했죠. 불국이 본동. 또 뭐가 둘이 없다고 했죠. 허공은 둘이 없다. 이거는 또 세계가 의지함이 없다. 세계나 사대나 뭐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들이죠. 말만 다르지 뜻은 또 같아요. 그게 바로 동이라 동. 본동이라고 말한 거. 몸이 허공과 같다는 그 같을 동자. 그 같은 데서 발명을 하여. 그러니까 불국토나 세계나 허공이나 또 자기 몸이나 모두 다 평등해서 두 문양이 없고 법성원융 무이상이죠. 그러한 데서 발명을 해서 그 도리를 깨달아 밝혀서 무생인을 얻었습니다. 무생법을 얻었습니다. 저 위에서 그 성각 진공 성공 진각이 청정 본연하여 법계에 들어오다 그런 말들이 여러 번 나왔죠. 7대장에 불나장에도 나오고 그런 것을 깨달아 밝힌 거예요. 발명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허공이 끝없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그러니까 허공 공대 원통이라요. 허공이야 끝이 없잖아요. 그걸 관찰함으로써 삼마지에 들어서 삼마지는 삼매요. 삼매에 들어가지고 묘한 힘이 원명한 것이 그래서 삼매의 묘한 미묘한 힘이 원명 통달한 그것이 바로 이것이 첫째가 됩니다. 첫째란 말은 원통을 얻는데 허공을 관찰한 것이 가장 첫째가 공대를 관찰해서 원통을 얻은 것이 가장 첫째가 됩니다.